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내가 이 일 하지 말라 그랬지. 너 먹여 살린다고 그랬지. 근데 여긴 왜 또 나왔는데? 여보세요. 당신 어디야? 오늘 아버지랑 약속한 거 잊었어? 아, 우리 정선아 씨한테 삐까뻔쩍한 금수 좀 물려주신 정 회장님. 아레나로 가야지. 어디야? 어디로 가면 돼? 너야, 술 마셨어 지금? 당신 미쳤어? 어? 미쳐? 야, 너네 집 식구들은 다 그러냐? 응? 금수저 물고 태어났음. 남편이고 뭐고 막 무시해도 되는 거야? 어? 밖에서 자고 와. 호텔이든 어디든. 약속은 취소할게. 이런 재밌네. 근데 28살? 아직도 대학을 다닌다고? 대학 합격 통지서 받은 날 아버지가 행방불명됐어요. 사업하는 친구 보증 썼대요. 입학금은커녕 당장 살 집도 없는데 어머니는 알아눕고 빚쟁이들은 계속 찾아오고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나면 또 찾아오고 그래서 일 시작했어요. 힘들었겠다 너. 나도 참 힘들었는데. 우리 비슷하네. 진짜 너? 내 그럴 줄 알았다. 야, 맛있다. 여기 맛있지? 이거 유명하대. 야, 이거 먹어. 네, 이거 봐. 이 맛 신사아이가? 맛있어? 이쁘지? 야, 와라, 와라, 빨리. 야, 미쳤다. 느낌 장난 아니다. 야, 니는 가방 돈 많은 애가 무슨 또 가방이고? 명품 지하 차릴 끼가. 내가 산 건 아니고 우리 어머님이 사주셨어. 어머니? 시어머니가? 대박 부럽다 재은이 형. 나는 니네 시어머니만 같으면 내가 모시고도 살겠다. 그러게. 니네 시어머니 너 진짜 예뻐하시더라. 나 며칠 전에 니네 시어머니가 하시는 가게 갔었거든. 근데 니 친구라고 고기도 더 주시고 돈도 안 받으시겠다는 거 겨우 계산하고 나왔어. 얘는 진짜 시집 잘 갔지 뭐. 어? 시어머니가 집도 사줘, 차도 사줘, 생활비도 줘. 야, 민서 유치원비도 한 달에 180이 난다면서. 왜? 근데 그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어?
니네 남편 아직 행시도 안 됐고. 우리 시어머니가 다 내주시는데 뭐. 그리고 민서 좀 크면 미국 보낼 거야. 맞다. 누구 부모님 미국에 계시대. 한국은 안 들어오시나? 아빠 사업도 그렇고 두 분이 워낙 미국에 오래 사셨으니까. 야는 진짜 복 받았다. 어? 시댁 잘 살제, 친정 잘 살제. 야 유라야, 니 기억하지? 어? 니 학교 다닐 때도 명품으로 막 휘감고 다녔다 아이가. 니는 도대체 부족한 게 뭐고? 너무 부족한 거 있니? 또 소화제야? 소화가 좀 안 돼서. 전 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소화제를 달고 살더니. 아, 너 건강 조심해. 그러다 정말 큰일 나. 야 무슨 걱정인데? 어? 얘는 몇 년 건강검진 싹 받을 긴데. 우리 이제 그만 가자. 나 민서 유치원 데리러 가야 돼. 어 그래 그래 가야지. 이거는 내가 계산할게. 어 그래 야 고맙다 야. 야 잘 먹었다. 더 시킬 거 그랬다 그니까. 어제부터 냉장고 물이 새지 먹고 에이스를 불러야 되나. 그냥 하나 사. 냉장고 몇 년을 써. 야는 고쳐서 사면 될걸. 뭘 새로 사노. 냉장고가 얼만데. 내가 하나 사줄 테니까 궁상 떨지 말고 그냥 사. 아이고 됐다. 네가 돈이 어디 있노. 아, 사준다고 내가. 아버진 빚만 잔뜩 남기고 사라지고 어머니 알아눕고. 그때 동생은 중학생이었어요. 당장 살 집이 없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는데 고작 20살짜리 여자애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바짝 벌어서 빚만 갚자는 심정으로 눈 딱 감고 일하기 시작했죠. 생각보다 돈 버는 건 쉽더라고요. 그냥 남자들한테 웃어주면서 술만 마셔주면 팁도 주고 명품백도 사주고. 그 사람들이 사준 가방 들고 학교 가면 친구들이 다 절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그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잣집 딸인 척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멈출 수가 없게 됐죠. 아, 이젠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이 약이요?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술집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잘 체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몸에 이상했는 줄 알고 병원 갔는데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몸이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알았어요. 거짓말이 늘어갈수록 마음이 답답해진다는 거. 남편이랑은 사실 사랑보다는 그 사람 배경이 더 좋았어요. 잘 사는 집에 시집 가면 이 일도 그만두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어머님. 뭘 그렇게 잘 먹고 다니니, 너는? 네? 아들도 없는 집에서 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길래 마트에서 15만 원이나 써. 네가 버는 거 아니라 그렇게 막 쓰니? 저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생필품도 다 떨어졌고 우지 씨 밑반찬 거. 아이고, 아이고. 너네가 왜 이렇게 말이 많니? 됐고, 일단 가게 좀 들려라. 말이 많다고. 야, 저 어떻게 살아?
전화 한 통하고 들어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 알았어. 4번방 예약 손님 몇 시에 오신다 그랬어? 5시요. 아, 그래요? 차질 없이 준비 잘해요. 네. 어머님, 저 왔어요. 왔어? 저 와서 기다려. 너는 무슨 여럴 게 맨날 달고 사니? 소화가 좀 안 돼서요. 아이고, 지가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너 내일부터 가게나 카운터 봐라. 네? 어머니, 저는... 왜? 못하겠냐? 너 참 애가 뻔뻔하다. 60 먹은 나도 가게 나서 째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너는 무슨 염치로 방구석에 앉아서 공으로 먹어? 어머니... 우진 씨 합격할 땐까지는 도와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웬만해야지. 니네 생활비에, 우진이 학원비에 공부한다고 원룸까지 얻어줬잖아. 그런데 뭐? 애 유치원비가 180? 그리고 너는 미국서 살다 온 애가 무슨 영어 유치원까지 보내니? 지가 가르치면 되겠구만. 하여튼 지가 버는 거 아니라고 헤퍼가지고는 원. 어머님. 잔말 말고 가게 나와서 카운터를 보든가 네가 가리키던가 해. 나는 민서 유치원비까지는 못 보내줘. 은영아,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옆집에 미국이가 하나 살거든. 야, 하버드 나왔단다. 근데 민선이네 애랑 같이 그룹과에 시키려고 하는데 너네 딸도 할래? 그래. 우리 민서 자리도 좀 마련해줘. 응. 언니도 못 온다고? 아니, 오빠네도 못 온대. 알았어. 언니네도 못 온대요. 뭐 그렇게 바빠? 참나. 아유, 당신 이해하세요. 박서방 이번에 그룹 이사장 취임하고 워낙 바쁘잖아요. 됐다. 그럼 우리끼리 먹자. 어서 들게. 예. 그러게. 너무 잘난 사이도 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지 뭐예요. 번번이 얼굴 비춰주는 김서방이 차라리 낫지. 근데 김서방은 먹는 게 이렇게 시원찮어? 여기 고기도 좀 먹고 그래. 왜? 음식이 입에 안 맞아? 아닙니다. 하긴 자네 어머니 시장에서 국수 가게 오래 하셨지? 이럴 줄 알았으면 국수 가게나 갈 걸 그랬잖아. 아이고 참. 야, 죄송합니다.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여보! 아이고 참, 그깟 부사장 자리에 앉아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급한 일은. 아이고 참. 당신 꼭 그렇게 박차고 나왔어야 돼? 회계법인은 우리한테 준다고 하셨는데 당신 이러면 아버지가 주고 싶겠냐고. 좀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서. 10년을 참았어. 그 알량한 회계법인 대표 자리 하나 놓고 준해 만해.
사람 기만한 게 10년이라고. 너네 부모님 그 10년 동안 날 보는 눈빛이 어땠는지 알기나 해. 그게 어때서? 능력이 안 되면 아버지 비위라도 맞춰. 부모 자식 간에도 정치가 필요한 세계야 여기는. 그게 싫으면 애초에 날 탐내지 말았어야지. 자, 하도. 당신 지금 어디 가? 그 우리 민서 이찬이 지금 죽었어? 집에 가서 푹 쉬자. 으짜. 시험 얼마나 남았다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컨디션 조절을 해야지. 그치 민서야? 뭐? 아니 원룸 옆방에 대학생 애들이 이사를 왔는데 허구한 날 친구들 데리고 와서 술 먹고 소리를 지르는 통에 이건 뭐 잠을 잘 수가 있나 아니면 공부를 할 수가 있나. 아, 당신 진짜 왜 이래?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민은 남자를 바라보니까. 당신 공부 안 해? 또 떨어지면 어쩔 건데. 내년에 또 보면 되지. 언제까지 시험만 봐. 벌써 5년째야. 당신 돈 안 벌 거야? 야, 내가 너 굶겼냐? 엄마가 생활비 주잖아. 어, 긁을 때마다 어머님한테 친절하게 문자 알림 서비스 되는 그 카드. 나 눈치 보여서 쓰지도 못해. 말 눈치를 봐. 우리 엄마 돈 많은데 걱정 말고 써 그냥. 어떻게 눈치를 안 봐. 당신 그러지 말고 전 공부하기 싫으면 행시 관두고 어머니한테 작은 가게 하나라도 차려달라 그러자. 어? 은영아 나 무조건 행시 봐야 돼. 몇 년이 걸려도 포기 안 한다고 우리 엄마? 그럼 열심히 좀 하든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 야 누가 들으면 네가 나 먹여 살리는 줄 알겠다? 우리 엄마가 돈 다 대주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그래 원룸에 콕 처박혀서 시험 붙을 때까지 안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여성분들 고충은 많네요 진짜. 너무 여러 가지로 다, 답답하시겠어요. 아저씨. 이걸로 다음 학기 등록금이랑 교재비 해. 그리고 부탁인데 너 일 그만둬. 생활비랑 학비는 내가 대줄게. 말라 그랬지. 너 먹여 살린다고 그랬지. 근데 여길 왜 또 나왔는데? 왜? 너도 내가 못 믿어? 내가 너 하나 책임 못 질 것 같아? 그런 거냐고? 맛있겠다.
칼국수 싫어해? 아니야, 먹어요. 맛있다. 아저씨도 먹어요. 진짜 맛있다. 아저씨, 왜 그래요? 내가 살던 데선 5일마다 장이 섰는데 장날만 되면 어머니는 새벽부터 밀가루 반죽을 해서 칼국수를 뽑고 어머니가 칼국수 면을 삶아서 소쿠리에 담아내면 난 육수가 담긴 양동이를 들고 어머니를 따라 나섰지. 그리고 어머니가 장사 준비를 마치면 그제서야 학교에 가는 거야. 덕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지각을 했어. 그렇게 칼국수를 팔아 번 돈으로 힘들게 내 뒷바라지 하시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렸을 땐 왜 그렇게 장날이 싫었던지. 근데 웃긴 게 요즘은 그때가 가끔 그립다. 너랑 있으면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하, 요즘 금수저다 흙수저다 말들이 많은데 제가 바로 그 흙수저입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서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와이프랑 결혼을 하면 나도 금수저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죠. 겉으로는 웃으면서 교양 있는 척 대해도 전 알고 있어요. 처갓집 식구들이 날 경멸한다는 걸. 와이프도 그렇고요. 은영이요? 와이프랑은 달라요. 은영이 생각하면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대견하잖아요. 어렵게 돈 벌어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일 그만두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은영이랑 새 출발하고 싶어요. 집 앞으로 나와. 애기는? 네? 잠깐이면 돼, 응? 저 지금 안 돼요. 마음이 더 커졌나 보다. 딱 5분만.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어떡하려고? 애를 두고 나가려고? 안 돼! 안 돼! 여보,
민서야. 벌써 자나? 이 밤에 어디 간 거야? 민서야 자는 거니? 에휴, 이쁜 것 같아. 민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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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야, 너무 좋다. 어? 아저씨 바보예요? 술집 다니는 여자가 뭐가 좋다. 술집 다니는 게 뭐가 어때서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 그럼 술집 다니는 게 잘한 건가? 나는 은영아, 너랑 있으면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너한테 꼭 필요한 사람. 너 뭐하고 다니는 거야? 애만 혼자 두고. 애는 열이 팔팔 끓는데 어디 있었냐고. 어디 있었냐고! 다행히 세균성 감염은 아닙니다만 당분간은 입원해서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까지 다 주게 될 줄 몰랐어요. 사랑하지 않을 자신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그냥 다 정리하고 시댁으로 들어가려고요. 어? 우리야? 한국에서 치료할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저 영국 가려고요. 아저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저 잊으세요. 저도 잊을 거예요. 만나서 얘기하자. 안 돼요.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만나자, 은영아.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같이 가자. 영국이든 어디든. 우리 집 어떻게 알았어요? 같이 가서 너 치료도 받고 우리 둘이 그렇게 살자, 응? 우리 집 어떻게 알았냐고요? 아저씨 혹시 나한테 사람 붙였어요? 나 다 버릴 수 있어. 재벌 와이프? 회사? 그딴 게 다 무슨 소용인데. 난 너만 있으면 돼. 어, 진짜 사랑이야. 이거 지금 진짜 사랑이잖아. 아휴, 안타깝다. 아저씨,
사실대로 얘기해. 미안해요. 다 거짓말이. 저 위암 걸렸다는 거, 영국 간다는 거, 헤어지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난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미안해 아저씨. 미안해. 다 알고 있었어. 네가 나한테 한 거짓말들. 네가 대학생이 아니라는 거. 너한테 가족이 있다는 것도. 아저씨. 은영아, 나 다 이해해. 네가 나한테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네가 그게 편하면 계속 거짓말해도 돼. 난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고 살 수 있어. 네가 아프다고 하면 나 그렇게 믿고 살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떠나자. 응? 같이 떠나자. 미안해요. 이제 자네도 큰 물에 삼 놀아봐야지, 응? 어? 열심히 한번 해봐,
꼭 올 거예요, 아저씨는. 약속했거든요. 여보! 여보! 어? 왜? 이 멀쩡한 셔츠가 왜 하나도 없어? 왜? 출근하게? 오늘은 나가봐야지. 수술한다고 회사를 얼마나 많이 비웠는데. 이거 단추가 왜 이래, 이거? 뭐? 당신 계속 병원에 있었잖아. 정신이 없었어. 오늘 꼭 그거 입어야 돼? 그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아유, 저런 얘기 서운한데. 제가 봤을 때 남자가 좀 아픈가 봐요. 그래서 좀 예민한 것 같네. 나 출근해. 너무 무시하는데? 그 강원도에 집 좀 알아봐. 강원도? 요양하라잖아, 병원에서. 여보, 나 다음 주에 개강이야. 이 와중에 대학원을 다니겠다고? 당신 수술도 잘 됐고 회복도 어느 정도 됐잖아. 왜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남편은 목숨 걸고 큰 수술 받았는데 왜 당신은 나보다 그깟 공부가 더 중요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달 안으로 내려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해. 여보! 오랜만이야. 안녕하십니까. 은희 씨, 나 차 좀. 네, 알겠습니다. 들어와요. 이게 뭐지? 현미를 갈아 넣은 다소곳이도 내려놓으신다. 간에 보기 좋다고 해서요. 아, 간이 안 좋구나. 그리고 커피는 좀 줄이세요. 어머! 야. 이거. 이게 뭐지? 단추 떨어지신 것 같아서요. 아. 이건 제가 챙겨둘게요. 식사부터 하세요. 사장님 개 좋아하시죠? 조금 물개 끓여달라고 했어요. 소화하시는데 불편하실 것 같아서. 고마워. 짜게 드시는 건 안 좋아요. 짜게 드시면 안 좋대요, 수술 후에는.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시고요. 채소는 데쳐서 드시고, 아, 차가버섯 달인물 물처럼 끓여서 드시는 것도 좋대요. 은희는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잘 알아? 아, 친척분 중에 간이 좀 안 좋으신 분이 있어서요. 아, 그래? 요양이요? 어디 공기 좋은 데 가서 좀 쉴까 싶어서. 큰 수술도 했고 또 그동안 너무 달리기도 했고. 어떡하지? 당분간 우리 은희 얼굴 못 보겠네.
여보세요? 네, 여기 집 나온 거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나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여기 서울인데요. 집 나온 거 볼 수 있나 해서요. 월요일이요? 월요일밖에 안 돼요? 아, 아니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네, 법무팀에서 확실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고마워. 그럼 투자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는 거야? 5월, 6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네. 너무 늦지 않나? 앞으로 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거야? 네, 확실합니다. 언니. 너 잠깐 나 좀 봐.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왜? 사장님 다시 보니까 옛날 생각나? 잘해주니까 그새 또 좋아서 그래? 너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언니. 너 사모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사모님, 너 회사 들어올 때부터 불쌍하다고 동생처럼 여기면서 보살펴주셨어. 언니. 재훈 씨랑 결혼해서 정신 좀 차렸다 생각했더니만 얼마 못 가 이혼이 나고. 너 도대체 왜 이러니? 나 사장님 사랑해. 뭐? 하, 진짜. 그래, 은희야. 어렸을 땐 철이 없어서 그렇다 치자. 근데 너 지금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 그냥 돈 많은 유부남 꼬셔서 팔자 고치려고 생각하는 그런 여자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런 거 아니야, 언니. 언니도 알잖아. 나 사장님 진짜 사랑해. 재훈 씨한테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랑 살면서도 내내 사장님 생각했어. 평생 한 사람이 내 가슴 속에 박혀서 다른 사람은 좋아도 못 해봤어. 그런 사람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저걸 어떡하려고 이래! 사장님, 지금 내려오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내려갈게. 들어와요! 이게 뭐야? 사직서예요. 갑자기 왜? 집에 일이 좀 생겨서요. 그래. 요양 잘하시고 건강 꼭 되찾으시면 좋겠어요. 사장님, 저한텐 아주 소중한 분이니까요. 뭐야? 커피. 당신 늘 마시던 거잖아. 커피는 좀 줄이세요. 현미를 갈아 넣은 녹즙이에요. 간에 보기 좋다고 해서요. 집은 알아봤어? 여보. 그게 여보, 이 밤에 어디 가? 여보! 여보! 나 정말 미안한데 여태까지 당신 뜻대로만 살았잖아. 나 이제 내 삶을 찾고 싶어. 여보세요? 은희야, 난데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여자들은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가? 남편이 아파서 요양 같이 가자는 게 그렇게 무리한 일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은희도 그래? 은희 같아도 이렇게 하겠어? 남편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냐고. 저도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근데 수술도 잘 됐고 막말로 내가 같이 뭐 내려가서 요양한다고 그 사람 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희생 많이 했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늘 남편 뜻대로만 하고 살았어요. 정말 이기적인 건 그 사람이에요. 아니 내가 내 꿈을 찾겠다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인가요? 그래도 같이 가나 보네. 아내가 추워요. 뭐야? 아이고. 감기 걸리시면 어쩌시려고. 부인 목소리가 바뀌었네. 어머,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행을? 심리학과 그 역사. 심리학은 비교적 젊은 층에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하는 학과적 일부예요. 그 역사 중 많은 부분이 최근의 일로서. 그 의국의 예를 들어보면 아픈 건 좀 어때요? 괜찮아졌어. 은희야, 미안해. 뭐가요? 염치 없이 받기만 해서. 난 너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저 여상 졸업하고 처음 회사 들어왔을 때요. 사장님 저 고아라서 뽑으셨잖아요. 저도 다 알고 있었는데
자존심도 좀 상했고요. 근데 그냥 모르는 척 했어요. 고아원 나와야 돼서.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저 이혼하고서 다시 우연히 사장님 만났을 때 사장님이 저보고 회사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사람 필요하다고. 사실 필요 없으셨죠? 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모르는 척 했어요. 돈이 필요해서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저 필요하시잖아요. 차 한 잔 갖다 드릴까요? 저녁은 뭐 해드릴까요? 전복죽 어때요? 사장님 전복죽 좋아하시잖아요.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괜찮아요? 사장님 일어나봐요! 어떡해! 사장님! 원주병원인데요. 감염차 환자 서울로 이송 완료했습니다. 가족들한테도 연락했고요. 지금 상태는 어때요? 괜찮으세요? 상태가 심각해서 응급실에 계실 겁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내일 모레 준민이 오면 조직 검사하고 바로 수술 날짜 잡을 거야. 그래. 아무리 젊은 애라도 큰 수술인데 몸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저기 여보, 미안한데 나 수업 좀 듣고 올게. 아우, 저건 아니다. 그래? 지금 수업이 중요해? 아니,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6시까지 돌아올게. 저기 좀 부탁드릴게요. 심리학 공부하던데 아까 보니까 책이. 저러면 어떡해. 아내분은 간병인 분보다도 냉정하시네요. 저 드릴까요? 여보세요. 은희야. 어, 누님. 오늘 김 교수님 수업 휴강이에요. 전달 못 받으셨구나. 들어가지 마! 안 돼! 안 돼! 어, 다행이다. 아, 없다, 다행이다. 아, 시원하다. 팔 좀 들어봐요. 이렇게?
어때요? 시원해. 괜찮아요? 여기 시원하죠? 시원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보, 진정해. 은희 씨, 어떻게 된 건지 해명 좀 해볼래? 여보. 은희, 너 나 정말 가족처럼 생각했어. 네가 어떻게... 죄송합니다. 은희, 그만 가. 가긴 어디 가! 당신 나랑 얘기해. 이거 놔. 여보! 이거 너라고! 내가 너 결혼할 때 혼수에 보냈고 혼주노릇까지 했어. 근데 네가 어떻게... 네가 내 뒤통수를 쳐? 정말 죄송합니다. 그만하라니까! 근데요, 사모님. 제가 사장님 살려보고 싶어요. 뭐라고? 어차피 사모님 사장님 병간호하실 생각 없으시잖아요. 저 정말 죽은 듯이 그렇게 조용히 살게요. 사장님 병간호만 하면서 그림자처럼 그렇게 살게요. 너 정말 단단히 미쳤구나. 그래 좋아. 어디 맘대로 해봐. 이 사람 살리든지 죽이든지 나들 하라고. 여보세요? 엄마. 어, 아들 벌써 도착했어? 엄마 지금 공항 가는 길이야. 길이 좀 막혀서 늦네. 미안, 조금만 더 기다려. 비행기 오래 타느라 피곤했지? 괜찮아. 근데 엄마 나한테 뭐 할 말 있어? 수술할 거니? 당연히 해야지, 아버지인데. 준민아, 아버지한테 여자가 있어. 뭐? 엄마, 아버지 가남이야. 그것도 말기. 근데 바람을 핀다고? 같이 지냈대, 강원도에서. 뭐? 그 여자랑 같이 지냈대, 요양하는 동안. 난 그것도 모르고. 엄마는 뭐 했어? 그 여자가 아버지 옆에 있는 동안 엄마는 뭐 했냐고. 준민아, 엄마는 결혼하고 나서 단 한순간도 김정숙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나도 한 번쯤은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고 싶었어. 준민아, 네가 아버지한테 간이식하는 거, 그래, 너는 아들이니까 그러고 싶을 수 있어. 근데 엄마는... 죄송해요, 아버지. 그런데 난 아버지한테 간 못 줘. 엄마한테 미안해서. 아버지, 저 아버지한테 간이식 못해요. 준민아, 무슨 소리야? 이식 수술을 못하겠다니. 이러면 네 아버지 죽어. 너 그러면 안 돼, 준민아. 그만 좀 하세요, 고모님. 글쎄 준민이가 싫다잖아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엄마랑 제가 있는데 왜? 당신 준민이한테, 애한테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왜? 창피하긴 하니? 당신은 자식한테 아버지를 죽이게 한 거야. 어떻게 천륜을 쳐버리게 만들어? 천륜? 그런 사람이 바람을 펴고 또 은희계랑?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 입으로 천륜을 우는 해? 당신 은희 욕할 자격 없어.
은이 아니었으면 난 벌써 죽었어. 당신은 내 목숨보다 당신 공부가 더 중요한 사람이지. 은이는 안 그래. 은이는 세상 사람들 다 등질까우까지 하면서 내 곁을 지켜줬어. 그래, 정말 눈물 나는 희생이네. 근데 걔가 언제까지 그럴 것 같니? 나도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 늘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는 당신, 사업한다고 말 한마디 없이 집 팔고 해외 출장 가서 몇 달씩 연락도 없이 안 들어오는 당신, 나 20년 가까이 참고 살았어. 옳게, 진짜 내가 듣고 있자니까 너무하네. 아무리 미워도 이 사람 옳게 난 편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모지러워?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준민아,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나중에 후회해. 네 아버지 돌아가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죄송해요, 고모. 근데 저 아버지 용서 못해요. 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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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아니었으면 니들이 이걸 다 어떻게 누리고 살아? 내 몸이 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 니들 속였다! 윤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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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예, 다행입니다. 숨 한번 크게 들이쉬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조카분이 조직이 맞아 다행입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럼 쉬세요. 예. 아유, 다행이다. 이제 한시름 났네. 고마워, 누나. 그 현수 아니었으면 누나한테 면목이 없네. 현수한테도. 참, 옳게도 독한 사람이다. 지 남편이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자식 앞세워 이게 뭐 하는 짓이라니. 나도 그냥은 안 당해, 누나. 그냥 안 당하면 뭘 어쩔 건데. 내가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아니, 어떻게 내 가족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도요,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은희한테 너무 미안하죠. 그래도 은희는 절 이해해 줄 거예요. 그런 여자예요, 은희는. 미안하다. 너한테는 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 아시잖아요. 저 그런 거 바라고 사장님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정말. 그래도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부모 자식은 천륜이라는데 아드님도 지금이야 화가 나서 저러지만. 철륜을 끊게 만든 건 걔 엄마야. 난 절대 용서 못해. 그래도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난 그 여자 절대 용서 못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윤철 선생님 사모님이시죠? 그런데요? 네, 여기는 사랑의 모금회인데요. 네. 박윤철 선생님께서 지금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 기부 소약을 해주신 것과 관련해서 부부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서 전화드렸습니다. 뭐요? 뭘 해요?